대한애국당 논평 드리겠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폭력 사태를 규탄한다. 6일 오늘 오전 0시 대법원 결정에 따라 구속기간 만료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석방되었습니다. 지난해 1월 21일 구속된 지 562일 만에 석방된 것이며 법에 따른 합법적 조치를 받아 서울 동부 구치소를 나오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취재진 질문을 받기도 전에 석방에 반대하는 민중당 소속 반대 시위자들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폭력과 욕설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탄차의 앞 유리를 부수고 차를 두드리고 물병을 투척했으며 악마든 심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는 차 앞에 주저앉아 길을 막아 차량은 40여 분간 구치소 앞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폭력 사태를 막는 과정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석방하라며 모인 애국 국민 지지자들이 상해를 입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법치와 공권력의 장소가 되어야 할 서울 동부 구치소 앞은 법과 원칙, 정의가 무너진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철저히 폭력 세력들 앞에서 무기력했으며 법과 원칙을 지키고자 했던 애국 시민들의 외침은 철저히 무시하였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진 현장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너무나 분노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법치가 무너지고 불의가 용납되며 공권력이 완전히 무너진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차 앞 유리를 부수고 애국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모든 관련자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경찰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불법, 폭력, 세력들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 철저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충분히 예결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안일한 대응에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현 정부가 얼마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노력할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에 대한애국당은 이번 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2018년 8월 6일 대한애국당 부대변인 최민선이었습니다. 대한애국당 논평 드리겠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폭력 사태를 규탄한다. 6일 오늘 오전 0시 대법원 결정에 따라 구속기간 만료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석방되었습니다. 지난해 1월 21일 구속된 지 562일 만에 석방된 것이며 법에 따른 합법적 조치를 받아 서울 동부 구치소를 나오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취재진 질문을 받기도 전에 석방에 반대하는 민중당 소속 반대 시위자들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폭력과 욕설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탄차의 앞 유리를 부수고 차를 두드리고 물병을 투척해 내가 자유한테 가르치고 우리가 사회는 지금 다 망하고 있는데 부문과 조작을 통해 억울한 간첩 사건을 만들어왔고 김기춘 석방 웬 말이냐? 김기춘 석방 규탄한다!
저처럼 이 대한민국에 절대 악의 추억 김기춘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김기춘 무릎 꿇고 사죄 무릎 꿇고 사죄 김기춘 처음 먹국자 무릎 꿇고 사죄 무릎 꿇고 사죄 야 익상놈 새끼야 야이 김기춘 냉놈 새끼야 어딜 나와 개새끼야 어? 당신의 죽인 당신이 조작한 사건이 내 사건이야 시장님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여전히 불법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여전히 불법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통합진보단 회담에 진실을 말하라고 있으세요. 내 놈의 사건에 진실을 말하라고 야 이놈의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야 이 악마 새끼야 무릎 꿇고 사죄 이 새끼야 많이 나왔는데 누가 말씀해 주세요 진실 특검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킹크랩 시연에 단 한 번도 보신 적 없습니까? 진짜 들어서. 네, 그런 사진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